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눈치 없고 가. 아유, 뭐 눈치예요 여기. 예, 아니요, 예. 들어가서 추우신데. 추우세요, 추우세요. 들어가시오, 들어가세요. 예. 이쪽이 아프니까. 예. 이 손밖에 못 쓰는데. 또 여기도 이제 많이 쓰는 거야. 또 거의 다. 예, 예. 아버님은 여기 어깨 있잖아요. 여기 어깨 그게 인대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끊어졌다고 그러더라고. 완전히. 어. 완전히 끊어졌는데, 내 나이가 지금 87세인데, 아... 살아봤자 얼마나 살며, 스스로 업무를 그동안에 고통만 싫었지, 그래서 나 고개를 흔들고. 근데 지금 아버님이 이제 이쪽 팔이 아예 안 움직여지던데,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저 박스 있는 거, 저 봐봐. 이게 진통제라고 그러더라고, 진통제고. 하루에 한 번씩만 먹으라고. 아버님, 근데 이 약은 센데? 이거. 지금, 현재 할아버지가 수술을 아산병원에서 했어요. 어떤 수술이요? 나 지금 여기, 이 장 다 했어. 왜요? 그, 예. 여기 수술. 위암? 아, 위암. 그래서 건강하시다고 하죠. 지금 했는데, 그 병원에서는 아주 대단하다 그래요, 할아버지가. 아버님. 아버님이요, 약을, 요거를 지금 어깨 때문에 드시잖아요. 요걸 차라리 드려보시지, 어머니하고 같이. 요거.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진통소염제라고 하면요. 소염제가 있고, 소염진통제가 있고, 진통소염제가 있고, 진통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요 약은 약간 소염 효과가 좀 많이 있으면서 진통 효과가 조금 낮은 약이고, 요 약은 진통 효과가 센 약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진통 효과가 세면 무슨 부작용이냐면 막 속이 더부룩하고 막 울렁거리고 막 그러고 어떤 사람 막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약은 너무 세. 아버님의 연세에서는 아버님 위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거기다 막 위암 수술 하는데 그게 너무 세. 아버님은 그 어깨가 이게 두 가지예요. 인대가 끊어졌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대가 끊어졌는데 그게 너무 많이 밀려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잡아 꼬맬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면 이제 관절염이 오는데, 그럼 관절염이 오면은 그거를, 이거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이 어머니, 아버님한테 몸에 큰 수술이에요. 그게 큰 수술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인대가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이거를 잡아서 그냥 꼬맬 수 있는 상황이면, 진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렇게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은데, 아버님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아버님 그냥, 주사 치료하고 그냥 요거 약 드시고 자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라. 왜냐면 오른쪽이면 요거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왼쪽이라서 차라리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대신 이제 어깨에다 주사를 뭐 나쁜 주사 말고 그냥 그 나쁘지 않은 주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사들 뭐 아까 어제 제가 말했던 뭐 DNA 주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맞으시고 그다음에 요렇게 약 드시고. 그러니까 요거 좀 연습 좀 많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네. 아버님 요약 드시지 말고 요거 너무 셉니다. 아버님 아니요 저희도 배먹었어. 아니 마시고 괜찮아. 아니 배먹었어. 커피를 먹었어요. 조심하세요. 예예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뭐 감사해요 아버님. 예 저희 들어가세요. 아 되세요. 예 그래. 어깨가 아프대. 아 어깨가요? 어깨가 지금 어디가요? 아 여기가요? 힘 빼보세요. 힘을 빼보세요. 힘을 빼보세요. 그 전에 예. 여기에 저기 여기 시트인가 시트인가 예. 그런 거 했는데 예. 중간 물이 차고 차고.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잠깐만요. 얘가 지금 아프다고 지금 하시는 데가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깨 전체. 지금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깨가 아닌데. 지금 저기 어깨는 보통 여기를 가지고 어깨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아버님이 말하는 데가 여기면 여기면 여기는 쇄골하고 어깨뼈하고 붙는 이 관절 때문에 아픈 거고 여기가 불편하신 거면은 이거는 근육이나 목디스크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님 지금 여기 아파하시진 않거든요 지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괜찮죠 아버님. 제가 여기 만졌을 때 여기 괜찮죠. 여기가 불편하시다는 거죠. 이쪽이요 이쪽이요. 아버님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 아프신데 거기는 지금 근육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육통. 왜냐면 어깨가 만약에 안 좋아가지고 아버님이 주사를 놔야 되는 상황이라면 요 안쪽에다 보통 놔요 이렇게요. 여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픈 데다가 지금 주사를 놨는데 좋아졌으면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중간 때문에 여기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주사를 놔야지 여기에다 주사를 놓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좀 덜 되죠? 이거는 못 올라가요. 이거는 어깨하고 좀 관련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어깨가 조금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는 요 정도까지 되는데 얘는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더 올리려면 아프죠. 네, 네. 요거는 어깨에 아버님이 50견이 좀 있는 거예요. 50견이. 그래서 그러는 거라 이거는 어깨하고는 상관이 있죠. 지금 여기 안 올라가는 거는. 네.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할 때는 그 아버님 그 집에 보면은 막대기도 있지만은 그 저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수건은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요. 네. 여기를 잡고 네. 요렇게 당기세요. 그래가지고 네. 당기는데 네. 여러 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쭉 당기다 보면 아버님 여기서부터 당기잖아요. 이게 좀 당길 거 아니에요. 네.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당겨가지고 10초를 잡고 있어요. 10초를. 그 상태에서 10초를 버티다가 다시 내려놓고 또 이렇게 당겨가지고 한 10초 버티다가 내려놓으면 그러면 얘가 조금씩 올라가져요. 근데 그거는 지금 아버님 여기 아픈 거랑은 별개라서 여기 아픈 거는요. 그 아버님이 여기 따뜻한 찜질 있잖아요. 그거 자주 하세요? 안 해요. 따뜻한 찜질 많이 하세요. 따뜻한 찜질 많이 하시면 이 근육이 찾고 이렇게 아버님 이거 쓰시는데 뭉쳐져서 그러니까 따뜻한 찜질 많이 하시고 맞았던 그 주사 있잖아요. 맞았더니 하나도 안 아픈 거 그게 좋은 주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 맞지는 마시고 근육이 좀 이렇게 뻣뻣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한 1년에 한 번이네 두 번 맞는 건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에, 여기까지 밖에 안 돼요? 문제 있는 거지? 그! 나 이거 다 되는데 이거를 아프죠? 만약에 저녁에 주무시거나 이럴 때는 잠은 잘 자요? 제가 지금 물어본 핵심은 뭐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움직이려고 하는 건 안 되잖아 아파서 근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 말고 이 정도까지 움직이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파요. 그 전까지 여기까지 여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50견이에요 50견 50견인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깨에 50견이라고 그러면은 나이가 50대가 좀 걸리는 게 아니고 어깨 관절이 굳어가지고 팔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도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여기서 여기가 안 되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어깨를 피는 연습을 하는데 먼저 따뜻한 찜질을 해. 먼저 10분 동안 여기다 어깨에다 따뜻한 찜질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럼 조직이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요 팔을 갖다가 벽에다가 살짝 찢어먹어도 돼? 벽이야. 얘가 벽이야. 그럼 이렇게 딱 올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이렇게 앉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쭉 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순간 어머니 여기 어깨가 뻐근하고 아플 거란 말이죠. 그 순간까지 가만히 있다가 요거를 10초까지 있어. 10초. 그러다가 다시 또 올려.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 그럼 또 이렇게 뻐근하죠. 지금 어머니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수건을 가지고 여기 잡아가지고 쭉 잡아당겨. 아니 그러고 난 다음에 아파. 거기서 10초. 또 이렇게 놔둬. 그리고 또 이렇게 잡아당겨. 10초. 그걸 하시라고. 점점 오래 걸리겠네 근데 굽는데. 네, 그 연습 좀 하세요. 좋습니다. 다 했어? 네. 예, 예. 팔이 잠들어가는 50개.